바라족이 사이즈 좋습니다. 20cm 되는 것들이 약 10여 마리 이상 흩뿌려져 있고, 이렇게 보면 그 전보다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좋아졌어요. 자, 엎은 거 속시알 17cm 전후세고요. 17에서 18, 19cm까지 사이즈 괜찮습니다. 아주 잔 것들 이런 것은 말려서 쓰시고, 위에 있는 것 큰 씨알들은 구워서 드시고요. 중간짜리들은 졸여 드시면 좋습니다. 이어서 잔조기 보여드릴게요. 잔조기는 얼마나인지 저쪽 6개. 자, 잔조기 잘 자라고 하는 것들 말려가지고 그냥 막 졸여 드시면 좋습니다. 젓갈 담아도 좋고요. 아주 새끼 이런 것들 많지 않아요. 잔조기가 한 달 전 잔조기하고는 또 틀립니다. 전체적으로 조기들이 이제 조금씩 커지니까 평균적으로 한 1cm 정도씩은 조금 더 커졌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실치 풀치입니다. 우야, 큰 놈이 실수로 들어가 있네요. 손가락 두 개, 그래서 두 개 반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. 배 터진 것도 약하고요. 두 개 반, 두 개 그 사이 되는 실치 풀치. 곰철보다는 더 커요. 아주 잔 것들은 많이 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잔 것들, 원래 실치는 손가락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두 개 되는 실치 풀치. 세띠 갈치입니다. 약 한 3지. 그전에는 2.5지 이렇게 나갔었는데 조금 커졌어요. 약 한 3지 안 되는 것도 있고, 약 한 3지 되는 것도 있고, 엎은 거 속씨알 담고 있습니다. 자, 약 한 3지 나오는, 약 한 3지, 2.5지, 2.5지, 약 한 3지, 약 한 3지, 약 한 3지, 2.5지, 61마리, 60마리 잡겠습니다. 약한 3지 나오고 2.5지 나오는 띠 3개짜리 가정집에서 무난히 쓰기 좋은, 가성비 좋은 세띠 갈치예요. 중대파 갈치입니다. 위씨알 3.5지 나오고요. 속씨알 3지 나오는 3지에서 3.5지 통통한 3지라고 보면 되겠네요. 통통한 3지 파갈치. 멸 먹어서 오히려 고기가 맛있습니다. 보기에는 좀 그래도 가성비 좋은 부들부들한 파갈치예요. 중대갈치입니다. 위에 4마리 올라가는 가장 큰 거, 4지짜리, 3.4지짜리 4마리 있고요. 속시알, 괜한 거 좀 있어요. 참고하십시오. 사이즈 나오는 것 중에, 양 많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사이즈, 3.5지, 3지, 3지 나오는 것들은 많지 않고요. 평균적으로 3.5지 잡아도 될 듯 합니다. 시알이 이렇게 좋아요. 어이구야, 엎어가지고 다시 담고 있습니다. 3.5지 평균적으로 나오는 중대갈치. 사이즈 아주 좋네요. 3지 나오는 것은 몇 마리 안 되고 대부분 3.5지로 훌쩍 넘어갑니다. 사미갈치입니다. 상자 4마리들은 배가 좀 배불떼기들이에요. 다 배가 좀 불러 있습니다. 이러면 아주 좋네요. 조금 야우고. 사미도 한 상자 안에서 아주 큰 것만 4마리를 놓진 않아요. 비슷한 지금 여러 개를 빼려고 크고 작고 합니다. 그 사이에서도 참고하십시오. 이렇게 이 친구를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작고. 사지, 사지 나오는 사미갈치 중대파입니다. 호랑지 잘라지고 배 터진 것들, 사갈치로 나온 중대파 위시알 크고, 속엔 이보다 조금 더 작고요. 3지 이상 되네요. 3지 이상 되는 띠 없는 파갈치. 3지에서 3.5지라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이즈 좋은 중대파.
괜찮죠. 지금 화면으로 봐도 괜찮습니다. 사이즈가 으쌰, 이런 것까지 3G도 있고 3.5G도 있고 통통합니다. 통통한 중대파 가치예요. 자랭이, 중자랭이, 대자랭이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. 안 엎었어요. 자, 초무침으로 새꼬시 해도 맛있고 졸여 드셔도 맛있습니다. 뼈채 고소하죠. 중자랭이 중간짜리입니다. 대자랭이 큰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. 자, 대자랭이 큰 사이즈. 사이즈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자랭이들 큰 사이즈, 자랭이, 대자랭이. 사이즈 이렇게 3단 같은 것도 몇 마리 있어요. 3단 사이즈 나옵니다. 이런 것들. 자랭입니다. 사시미 병어입니다. 사시미 이쁘게 다시 담고 있어요. 사이즈를 보시고요. 사시미. 사시미 이어서 삼십미. 이쪽에 한 단계 더 큰 거. 어이구야, 이렇게 큰 게 나오냐. 평균적인 걸 보여드려요. 삼십미 씨알이 좋네요, 오늘. 와, 오늘 삼십미 씨알 좋습니다. 병어가 잘 담아졌어요. 삼십미. 으쌰. 40미, 30미에요. 오징어입니다. 오징어, 사이즈 좋은 오징어에 엎어서 다시 잡았습니다. 속시알까지 사이즈 좋아요. 이 정도면, 속시알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. 통통한 물오징어 생물이에요. 자, 속시알까지 좋은 오징어. 30미입니다. 30미 잡겠습니다. 30마리 이쪽 저쪽 할 것 같아요. 오징어예요. 큰 놈, 위시아랑 큰 놈도 조금 더 차이 있고요.